해마다 이맘때면 꽃 소비가 크게 늘고는 하지만 요즘은 연말 특수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와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의 여파로 꽃 거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화훼 농민들은 신품종으로 교체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널찍한 시설 하우스에 출하를 앞둔 신비디움 화분이 가득합니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개업이나 승진 등 축하용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들어 거래량이 급감하고 출하 가격도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화분 선물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가뜩이나 어렵던 화훼 농가들이 생산비조차 건지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작물을 전환하려 해도 막대한 시설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평생을 신비디움 꽃을 하다가 일반 작물을 했을 경우에 좀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0년째 국화를 생산해온 이 농가는 토마토 농사로 전환했다가 신통치 않아서 신품종 화훼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새로 심은 꽃은 네덜란드가 원산지인 알스트로메리아로 광주 전남을 넘어 수도권에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온성 작물이어서 난방비 부담이 적은 데다 적은 인력으로도 화훼 농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이제 그 전략이 많이 되죠. 우선 약도 안 치고. 근데서 이제 뭘 덮어놨기 때문에 긴 작업, 풀메이 작업도 않고. 꽃 소비 촉진을 위해서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그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화훼 농사는 1,600여 농가, 1,073헥타르 규모입니다. 화훼 생산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꽃 소비를 촉진시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